예, 오늘 두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요. 어떠한 내용이 두 가지 큰 주제가 되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큰 주제를 본다 그러면 지금 제 좌우로 펼쳐져 있는 땅굴이 들어온 것을 증명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서 코아 시추를 떴던 것을 세계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에서 남으로 뚫고 들어온 땅굴이 어느 지역에 몇 개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서 들어왔는지를 오늘 지도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 땅굴 전국 그 지도를 좀 보기를 그렇게 원하셨던데 오늘 일부가 공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는 이제 아니고 일부. 네, 전체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뒤에 얼핏 보시면 전국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전국 지도에 그린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다 보여드리면 일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하면서 놀랄 수도 있겠지만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조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편견적인 불가능에 가까운 언행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전방 지역 철책선 인근에서 탐사되어진 철책선 인근 대략 한 10km 위쪽 전후에 관련된 땅굴을 오늘 탐사한 것을 최초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그 시, 코, 시, 어, 코, 어, 시추코아 부분부터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코아 시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지금 현장이 인천 계양구 지역에서 코아 시추를 뜬 3개의 현장인데 이 코아 시추를 뜨게 된 원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증명 이런 것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제보가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면 제보하시는 분들의 땅굴에 대해서 놀라는 것, 하시는 말씀, 그리고 땅굴 제보했던 많은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많이 놀란다든지 뭐 드릴 소리가 난다, 차감기 소리가 난다, 폭음 소리가 난다, 흙을 내리는 소리가 난다,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의 그리고 사람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음악 소리가 난다, 뭐 여러 가지의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 여러 가지의 제보들이 있겠습니다. 전국에서 들려오는 제보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보 지역이라든가 기타 지역을 가다가 다우징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다우징을 찾은 지역 내지는 제보 들어온 지역에서 이제 시추를 해보게 되는데 시추를 한 곳에서 그 시추 구멍에다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구멍을 밑에를 맨 밑에를 메운 지역에다가 녹음기를 직접 넣어서 소리를 청취해서 이게 지상 소리냐 지하에서 들려오는 소리냐 그거를 통해서 땅굴의 유무를 밝혀지는 일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 외로 또 땅굴이 있다고 다우징이나 제보로 판단되어진 지역에 이와 같이 코아 시추는 쉽게 얘기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구정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한 떡가래가 대략적으로 한 30cm, 40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코아 시추는 대략적으로 1m 정도 이걸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m면은 한요 정도 될 겁니다. 1m 정도. 그것이 판이 지금 요게 나오는 요 판이 대략적으로 밑에 들어와 있는 것이 1m씩 케이스가 되어 있거든요. 1m씩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은 한 칸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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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씩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 지하 20m, 30m, 40m, 50m로 들어가게 되는 지하 암반을 1m 간격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1m씩, 1m씩. 예, 물론 뽑다 보면은 30cm도 뽑게 되고 땅굴이 나오는 지역에는 암석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이런 관련해서 그거를 뽑다 보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랄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 정선이나 평창이나 이쪽 지역에는 지하에 석회암 지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굴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서해안 지역이라든가 인천 지역 일대에는 그런 석회암 지대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공간이 있을 수 없는 화강암 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화강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간이 나온다. 저는 분명 땅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코아 시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추는 그냥 막 돌을 쪼아내가지고 막 갈아내가지고 막 위로다가 분사시켜 에어로 분사하고 뽑아내가지고 밖으로 배출한 다음에 거기에 케이스를 집어넣어서 녹취를 하긴 하지만은 이 코아 시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암석이 있다면은 삥 둘러서 대략적으로 75mm 정도의 시추기로다가 코아 시추를 뜨게 되는데 코아 시추를 삥 둘러서 갈아내는 거예요. 갈아 내려가다 보면은 이와 같이 여기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둥근 모습으로 이렇게 사방을 갈아가지고 들어가면 고속으로 다이아 밑으로 갈게 됩니다. 갈게 돼서 이것을 밑으로다가 쭉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는 흙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모래 및 마사계통 그리고 연약한 돌계통이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점점 나가서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 빠른 곳은 한 7m에서 10m 사이부터 이런 강한 돌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한 40m대 가도 이런 암반이 안 나오는 곳도 인천 계양구 지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탐사한 지역에는 대략적으로 한 20m대 전후부터는 다 이런 강한 화강계통의 강한 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 들어가다 보면 대략적으로 이 계양구 지역에 들어온 땅굴을 보게 되면 30m대, 40m대, 50m대, 70m대의 땅굴이 들어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 개 현장의 땅굴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30m대 하나, 30m대 후반, 40m대 초 이렇게 지금 땅굴이 코아 시추를 떠서 놨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 가지의 코아 시추를 뜨는 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코아 시추를 뜨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코아 시추를 뜨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암석이 강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암석이 2, 3m가 안 나와요. 로트가 밑에서 역대책을 해놨기 때문에 암반이 물른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강한 오리지널 암반이야. 그래서 쑥쑥쑥쑥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떨어지는 지역도 몇 개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땅굴 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는 2, 3m의 강한 암석 자리가 암반이 암석이 조그만큼 한 바가지도 안 나오는 그런 것. 그리고 그거를 땅굴이라고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땅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대략적으로 한 2, 3m의 땅굴 지역 바로 한 1m, 1점 몇 미터, 70cm, 1m 정도로 떨어뜨려서 땅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같이 동시에 시추를 합니다. 먼저 땅굴 지역을 시추를 하고요. 기계로 옮겨서 땅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지역에 시추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땅굴이라고 판단되어지는 39.5m에서 43m의 지역에 바로 옆으로 이동해서 시추를 했는데 같은 39.5m에서 43m 사이에 어떤 반응 현상이 나오는가를 비교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 텐데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현장 중에 세 가지 현장이라 세 가운데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좌측에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본갱도입니다. 본갱도. 북에서부터 넘어온 본갱도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9.5m에서부터 43m까지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폭이 좀 넓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m대 후반에서 3m 가까이 되는 넓은 땅굴로 되어 있고요. 좌우측에 있는 두 개 현장 같은 경우는 땅굴 폭이 대략적으로 2m 전후, 1m 70에서부터 2m 20, 30 정도의 좁은 땅굴, 그리고 깊이도 30m대에서 40m가 안 되는 지역에 동서로 남북으로 형성된 땅굴은 이 땅굴이고요. 나머지 두 개 현장은 남북 땅굴이라기보다는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양산 인근에 서로 산과 산을 잇는 이런 정도의 땅굴 소로 계통이죠.
본갱도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 경인 운하를 건너와서 계양산으로 들어가는 본갱도 계통이 요 땅굴이고요. 좌우에 있는 땅굴 같은 경우는 소로 땅굴이다. 쉽게 얘기해서 2m가 안 되는 개미집 형태의 통로형 산과 산을 잇는 나중에 땅굴이 한가운데가 발견되면은 피난하고 갑자기 베트남 땅굴에서 보다시피 땅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길이 여러 갈래라서 찾지 못하는 미로 같은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좌우의 형태의 땅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땅굴 세 가운데 현장을 한가운데 한가운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굴을 보시게 되면 35m 시추를 했거든요. 이 시추했던 시간대는 2017년도 4월달과 5월달, 6월달경 그 봄, 여름 들어가는 상당히 덥고 어떤 날은 비가 더 좀 오고 했던 날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보게 되면 35m까지 시추를 했는데 31.6m에서 33.7m 사이에 땅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땅굴이라는 증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상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위에는 그냥 시간 관계상 다우징으로 깊이를 대략적으로 측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부터 코어를 뜨지 않고 위는 그냥 싹 흘러내리고요. 그 다음에 25m, 그 다음에 26m, 이게 1m라고 그랬죠. 한 칸이 1m씩인데 조금 연약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25m, 26m, 27m, 28m, 29m, 30m. 그죠? 30m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0.5m잖아요. 여기 보면은 31m. 여기 가면 31.5m인데 돌이 좀 줄어들었지, 없어졌지요. 이게 30cm라고 보기는 조금 50cm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31.5m부터 31.6m 그 다음에 쭉 가서 이게 기간이 얼마냐면 33.7m예요. 31.5m에서부터 37.7m라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2.2m 정도의 암석이 요거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요거밖에는. 그죠? 요게 1m씩 1m씩 어떤 때는 30cm씩 요런 현상이 나오면은 조금씩 떠냅니다. 그래서 요 공간이 어디에서 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31.5m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31.6m, 그죠? 거기서 쭉 줄어다가 그 여기에 땅굴 의심지역, 땅굴 의심지역, 땅굴 의심지역 이렇게 해놨어요. 33.7m 사이에 암석이 요거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여기의 특징을 보게 되면 약간 누르스름한 산화된 돌들이 좀 보이는 거예요. 이 돌하고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공기에 노출되었단다. 물론 이게 시간이 좀 전체적으로 지난 거긴 하지만 요거와 요거의 색은 다르다. 그거 볼 때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고 33.7m까지 2m대의 공간이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그 다음판 땅굴 밑에 땅굴 사람이 발굽에 있는 공간이라고 요 기간이 2m가 길다고 본다 그러면 그 밑에는 암석이겠죠. 우리가 땅굴 속에다 밟고 다니는 그 지하라고 본다 그러면 지하에 가서는 다시 이 두꺼운 강한 암석이 생겨서 35m까지 뚫었다. 그래서 1.1m, 1.3m까지 강한 암석이 여기서 나와서 밑에는 보나 안 보나 경험상으로 공간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31.5m에서 33m대에 2.1m가 땅굴 높이의 땅굴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31.5m에서 33.7m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옆에 이 공간이랑 여기에 만약에 땅굴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 옆에를 뚫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넘어가면 그 현상인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에 18m, 19m, 22m, 23m, 24m 70, 25m 80, 1m 재요. 26m 70, 27m 70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28m, 그 다음에 29m, 29m 70, 30m, 31, 31.5m 여기 왔죠. 여기 31.5m 여기 왔잖아요. 31.5m, 여기 31.5m, 그죠? 31.5m 이후에 나오는 돌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하고 비교평가를 하는 거야. 31.5m의 땅굴이 아니라고 여기 보시면 땅굴인 지역과 땅굴이 아닌 지역에 시추를 했을 경우 땅굴인 지역은 이놈이고 땅굴이 아닌 지역은 이 판인 거예요.
요 옆에다가 라인이 아니라고는 지역에 시추를 한 게 이겁니다. 31.5m 옆에를 보게 되면 같은 우리와 똑같은 함석이죠. 같은 계통. 누가 봐도 같은 함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1.5m, 32.5m, 그죠? 요 이건 답이 나온 거예요. 31.5m에서 32.5m까지 강한 함석이 우위와 똑같다. 그런데 여기는 31.5m에서 2m 이상이 공간이 나오고 35m에 가서 이런 강한 돌이 나왔다. 그래서 하루에 두 판을 두 군형을 하루에 정신없이 뚫다 보니까 2m에 32.4m까지 뚫고 강한 돌이 나오는 걸 볼 때 2m는 그냥 강한 돌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시간이 8시 9시 어두워서 더 이상 시추업자가 짜증을 내기 때문에 이거 나오면 끝났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판단된 거. 31.5m에서 강한 함석이 계속해서 같은 수평대인데 땅굴인 지역은 31.5m에서 그 밑으로 공간이 나오는데 옆에다 뚫은 거는 31.5m에서 같은 암석이 나오기 때문에 비교평가가 딱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요걸 화면을 한번 다시 한번 글로즈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뚫은 거는 땅굴이 지나가는 라인 2m 상간에 시추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옆에다 뚫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2, 3m 상간에 있는 암석이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2, 3m도 아니죠. 요거 뭐 1.2m 밖에 차이 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암석이 하나는 2m 이상이 공간이 나오고 하나는 빽빽한 강한 암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볼 때 땅굴이 거의 확실하다. 평가.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축구멍에다가 여기는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역대책을 했을 겁니다. 그 옆에를 가서 이 구멍에다가 녹취를 걸어본 결과 역대책하는 소리들이 무수히 나오더라. 하루 이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소리들이 잡히더라 라는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갱도라고 보여지는데 똑같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해보면은 이건 역시도 2017년 4월 29일 날 작전했던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본갱도 옆을 한 것을 똑같이 여기 지금 살짝 가려 있는데 옆에 한 거 지금 보이는 겁니다. 먼저 땅굴이 나온 거부터 먼저 볼게요. 두 가지 판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32m입니다. 이게 31m죠. 31m, 32m, 33m, 34, 34.6, 35, 36, 37. 37, 여기 38, 여기 38.7, 여기 여기서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막무가내로 무조건 땅굴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땅굴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도 옆판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땅굴이 나오기 직전에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굴을 파는데 TBM으로 그냥 막 판 것이 아니고 폭약을 사용해서 만약에 파게 된다 그러면요. 땅굴인 지역에 약간 위 지역과 약간 아래 지역에 발파빨이 먹습니다. 발파. 폭음을 하게 되면은 땅이 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릭이 가는 거예요. 암석의 잔자갈화. 금이 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은 38m, 38.7m에 이렇게 이게 위에는 강한 암석이 나오는데 그죠? 강한 암석이 37m, 6m, 5m에 이와 같이 굉장히 강한 칼싸움하는 떡형 막 굉장히 강한 암석이 나오다가 어쩌기 더 밑으로 갔는데 더 연한 암석이 나오느냐? 있을 수가 없는 특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굴이 나오기 전 바로 윗부분에 이와 같이 파쇄된 암석들이 무수히 나오더라. 그래서 38, 38.7, 그 뒤부터 이제 39.5, 대략적으로 39m에 조금 지나는 수준부터 암석이 이게 한 칸을 남겨놨지만 39.5에서부터 43m까지 몇 미터예요? 3.5m. 3.5m가 완전히 세 칸을 남겨야 되지만 이 세 칸을 남기고 이 돌을 밑에다 하게 되면 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판을 가져야 돼서 우리가 이동하기도 어렵고 판값도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자 절약을 위해서 여기는 미터수로만 적용을 하고 39.5에서 43m면 3.5m의 공간이더라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굴의 크기가 지하로다가
39.5에서 43m까지 3m 이상의 공간이 이만큼밖에 자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암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기간의 공간에 땅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39.5m에서 43m까지의 옆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것 마냥 옆판은 어떠냐, 옆판에. 예, 땅굴이라고, 여기에 땅굴이라고 생각해도 여기를 팠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다면 그 위에 땅굴이 아니라고는 여기서 70cm, 1m 떨어진 여기에 시추를 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를 여기서 한번 보십니다. 여기 예, 보이죠? 34m, 35, 36, 37, 여기는 조금 연약지반이라 조금 자갈이 없다고 쳐요. 37, 30, 여기 38, 39, 여기는 조금 무르잖아요. 무르늑이라서 모래에, 물에 식견이라고 해서 조금 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는 다 이렇게다가 이제 슬슬 30m대가 왔기 때문에 한번 담아보자 라고 해서 담았던 거고요. 40m, 41m, 42m, 43m, 44m 7, 40, 여기 44m, 요게 조금 판이 예, 조금 어긴났네요. 요게 예, 판이 예, 37m. 요것이 조금 다른 판하고 좀 엮였네요. 37m, 39m. 요것만 보시자고요. 37.8, 39.2, 40m. 40m까지 이렇게 팠는데 요 강한 암석, 강한 암석. 그다음에 예, 여기에서 나온 요 판을 보게 되면은 32m. 요거 조금 판이 엮였네. 예, 32m. 이게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30m에서 37m까지 이렇게 38, 요거는 강한 암석이 나오는데 요 40m, 요 39.5에서 여기는 강한 암석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런 암석이 나오면서 40m 이하로 이 공간이 여기 강한 암석이 나오는 걸 보고서 요때 역시도 시간이 밤이 8시가 넘어가서 기사가 요런 정도에는 여기는 정확히 같은 깊이대에서 굉장히 암석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암석이 있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를 쳤던, 하루에 두 근형 뚫기가 사실 굉장히 벅차거든요. 우리는 빨리빨리 더 많이 뚫기를 원하지만 같은 돈을 가지고 시추원은 없자는 짜증을 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리가 좀 멀지요. 요것은 비교판은 없고요. 그냥 의심되어지는, 여기 보게 되면은 과거에 없던 저쪽에서나 나오던 암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28.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쪽에서 잘 안 보이니까 28. 요게 잘 안 빠지네.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은 요것이 보이나요? 네. 40m. 네, 네. 30m. 네. 요게 28m. 28. 요게 이제 30m. 30.5m. 요게 이제 요 사이 하나 더 있는데 그냥 놔두고요. 요렇게면은 33.2m. 33.2m. 요게 28, 29, 30, 31, 32. 32m. 그다음에 여기 가 가지고 이제 요렇게 33m, 34m, 35.4, 35, 36. 요게 이제 와서 여기에 와서 이제 발파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7점, 요게 37점, 요게 나오는 거 37m 10부터 조금 의심 증세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게 조금 워낙 강하지요. 이거는 정말 굉장히 강해요. 요걸 보시게 되면 얼마나 강한지 이건 뭐 굉장히, 그죠? 이걸 보시게 되면 뭐 이게 보이십니까? 네. 이와 같이 여기 보시게 되면 몇 미터에 33m에 이와 같이 강한 돌이 나옵니다. 강한 돌이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도 강한 돌이죠. 보시다시피 33, 34, 35, 36, 37m, 36이죠. 37m 10, 37m 10 요거 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여기 요걸 의심 지역 이렇게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의심 지어지기는 37m 70. 요게 칸을 왜 해세운 거냐면 37m 10부터 37m 70까지를 했는데 요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해서 37m 90을 했는데 37.9를 했는데 없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했는데 37m 10부터 39m 50까지를 대략적으로 2m 40 정도를 했는데 암석이 요거 나오더라. 요거 암석이 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땅굴 반대하는 분들,
예? 이게, 예, 보십시오. 땅굴 의심지역 39.5. 그런데 39.5에 가가지고 이와 같이 강한 암석이 나오더라. 강한 암석이. 39.5, 39.6.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밑에도 그런가. 10cm 뚫고 빼. 10cm 뚫고 빼. 30cm 뚫고 빼. 이거를 해본 거예요. 39.5, 39.6. 요게, 예, 요게 40cm. 거의 40cm 가까이 되죠. 30cm 이상 됩니다. 야, 요게 40cm까지 뚫었는데, 역시 밑에 강한 암들이 공간 반응이, 예, 2m 이상, 2m 40 정도 나오고, 강한 돌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어둡는다. 하루에 두 구멍씩 뚫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자.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우징으로 체크해 본 결과 밑에는 공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땅굴 의심지역, 여기 2m 몇십 정도의 땅굴 의심지역을 판단을 하고 이와 같이 작전을 종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현장에 두 개의 현장은 땅굴이라고 의심되는 지역에서 땅굴의 소기 성과를 거뒀고, 그 옆에 비교 평가에서 같은 깊이의 암석이 있는 것을 평가를 했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는 굉장히 암석이 강하지요. 제 이거와 똑같은 깊이에 어마어마하게 무거워. 이거 막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 돌이요. 세 판이 있었는데 너무 들고 제가 허리 젊었지만 허리를 움직이기에 너무 힘들어서 세 판은 제가 여기에 한 20여 판 이상이 있었는데 교회의 자리가 너무 좁고 또 보관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전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땅굴의 강력한 증거들이지만 교회의 자리가 너무 좁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보관하면서 너무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국방부나 나라에서 관리해줘야 될 일을 왜 우리 개인이 교회에서 집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 마지막 영상을 찍고 이 자료는 다 폐기 처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고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서 코아 시추를 뜨면 되거든요.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그래서 시추를 작업을 하면은 얼마든지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시추하기만 하면 땅굴인 지역과 아닌 지역을 시추만 하면 이런 현상은 얼마든지 제가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한테 안내 말씀 알려드리고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마스 땅굴이 진짜 있었네라고 밝혀진 것처럼 우리도 땅굴이 수없이 몇십 년간 땅굴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들이 안 믿고 북한에선 땅굴 파다 온 사람이 내가 파다 왔었는데 땅굴이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국민들은 안 믿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마음에 통탄한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현 하마스 땅굴을 보면서 땅굴이 있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베트남에서 그렇게 땅굴이 굳이 땅굴을 했음에도 북한에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도 안 믿더니 하마스 땅굴에서도 안 믿더니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 땅굴도 안 믿더니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네 번씩 얘기를 하면은 믿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땅굴을 찾도록 지금 여기에 지금 방금 소개가 된 이 코아들이 네. 전부 그 위치를 찾을 때 다 다우징으로 찾은 겁니까? 예, 다우징으로 찾은 거죠. 아, 대단하죠. 네. 다우징. 그거를 믿든 안 믿든 지금 나와 있는 이 현장은 다 다우징으로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뭐 국방부에서는 뭐 엘로드를 네. 뭐 점치는 막대기 뭐 그렇게 물론 너무 네, 제가 다우징을 하다 보면 네. 개인의 컨디션 역량에 따라서 허상을 쫓을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다우징 하루 몇 시간만 하고 저녁이 되면요 오늘도 다우징 많이 하고 왔지 않습니까? 연천 지역에 가가지고 다우징 탐사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런데 네. 다우징을 하루 네. 몇 시간을 하고 나면요 저녁에 입이 부르틉니다. 애기가 저녁 시간이 되면 그만큼 다우징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일이다. 지구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다우징이다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소진시켜서 몸에 안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다오징을 폄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순전히 네. 어떤 뭐 본인의 뭐 어떤 그 영적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동원하지 않고 그 엘로드 단지 엘로드에 의해서 이렇게 탐지를 해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영적인 기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운을 가미해서 찾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조금 뭐랄까 다우징을 찾고 맑은 기운으로 맑은 정신으로 정신 집중해서 찾는 거는 조금 플러스 알파 요인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개인차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죠. 엘로드를 다루시는 분들 네, 보면은, 네. 예, 뭐, 휙휙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찾고자 하는 그런 동공이 있느냐, 찾고자 하는 수맥이 흐르고 있느냐, 찾고자 하는 뭐, 그 유골이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그 감지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 예로 든다 그러면, 요 계양구 내에서 우물을 파시는 분이 대략적으로 몇 분 계세요. 부평 지역에서 계양구 지역을 파는 분이 있고 이쪽 산곡동 부평 요 집 근처에도 파는 분도 계셔요. 몇 분이 이 계양구 지역에 우물을 많이 파시는데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 지역에 물이 없는데 물 찾아달라고 할 때는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인데 물을 찾아달라고 하네. 그런 경우에 인천 서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양구도 그렇고 몇 가운데 시출을 하시면서 물이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네 번을 팠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와서 물 좀 한번 찾아주시죠 하고 제가 갑니다. 아침 6시 7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가가지고 가서 탐사를 해보니까 네 군데를 시출을 했더라고요. 자국이 있어요. 밭이 한 4, 500평 되는데 실 예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가 여러 가운데 있지만 최근 멀지 않은 몇 달 지나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한 대략적으로 4, 500평 되는 지역에 물을 시출을 네 가운데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6시 반쯤 가서 일찍 가가지고 시출했던 지역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니까 제가 물을 찾아보니까는 물이 세 가운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같은 물줄기고 하나는 다른 물줄기더라고요. 깊이를 보니까는 하나는 대략적으로 한 55m고 하나는 75m 정도의 물이 있어요. 쟤는 물을 찾을 때 대략적으로 깊이까지도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7시 한 조금 넘으니까 시추하셨던 분이 업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물이 있느냐? 그래서 물이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물 네 가운데 판데 시추 몇 미터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25미터, 27미터를 팠대요. 무슨 얘기 하시는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시추업자는 25미터, 27미터를 팠는데 물이 제가 몇 미터에 있다고 그랬어요? 55미터, 75미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공으로 갖다 들이대야 되는데 물이 나온다라는 주인이 돈을 조금 드리고 시추하고 싶은데 대공을 파서 75m, 55m를 팔려고 그러면 나름대로 큰 시추기를 들이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들어가야 되니까 난색을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현상이 몇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그 복다오저님도 이 인천 지역에 네. 몇몇 분들에게 그 수맥을 좀 우물로 쓸 수 있게끔 찾아준 적이 있죠? 아, 많죠. 많습니까? 수십 번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그래서 지금도 물 찾아달라고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물이 있는지 좀 봐달라 그런 거 여러 번 주문을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 지역은 39m대에 물이 있는데 물이 소량이다. 수도꼭지 하나가 나울뚱말뚱하다. 그러나 한번 작업을 해봐라. 물이 없는지 본인이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34미터를 뚫었는데 목사님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몇 미터라겠지요? 그때 몇 미터 뚫었습니까? 그랬더니 34미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39미터에 물이 있으니까 조금 더 뚫어봐라.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러고 가보니까 37미터대를 뚫고 있더라고. 그런데 뚫고 있는데 39미터대에 가가지고 로트가 30cm 떨어지는 거예요. 30cm 왜? 정도가. 왜? 거기에 공간이 있는 거죠. 암석 사이에 잼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간이 딱 있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쿵쿵쿵쿵 나오다가니 쪼로로로 말랐다. 쿵쿵쿵쿵 나오다. 물이 고이면 나오고 쭉
연속성 있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말했던 대로 수도꼭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가지고는 제가 돈을 못 받습니다. 가물을 때는 여름님은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욕먹습니다. 그러고 그냥 덮어버리고 마무리 졌던. 그래서 제가 그 공을 갖다가 파이프 갖다 묻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땅굴 시추 그 지하 연구용 소리 같은 거 연구하는 거. 왜냐하면은 아무데나 갖다 저 녹음기 집어넣으면 다 소리 나온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제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했는데 소리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네. 녹음 시작했다, 녹음 끝났다 이거로 끝나요. 절대 지하에 소리 그렇게 안 나옵니다. 지상 소리 나온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하에 구멍에다가 딱 마구리 해가지고 수건 쫙 해가지고 도람해가지고 수건 독에 집어넣고요. 줄로 해가지고 밑에서 한 1m 정도 수건 쭉쭉쭉쭉 줄에다 매달아서 집어넣고 위에서 떡갈이 딱 맞고 그 위에다가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딱 밀봉으로 마대자루로 덮어놔버리면 지상 소리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상에서 나는 소리하고 지하에서. 반대론자들이 지상 소리 들어간다고. 네. 지하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엄연히 구분이 되죠. 이 지역은 계양구 지역은요. 비행기가 많이 다니는 항공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 소리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하루 종일 비행기 소리가 녹음돼야 됩니다. 비행기 소리 거의 안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네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땅굴 지도. 네. 예, 그 지도에 대해서. 제가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품목입니다. 우리, 황 대표님께서, 굉장히 우리, 말씀을 하셔서. 네네, 그, 저기, 구정 특집으로. 네네. 뭔가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땅굴에 대한 이해? 예, 예. 제안을 했더니, 큰 마음 잡수시고. 네. 예, 오늘 공개를 하는 겁니다. 예, 준비하는 동안에 잠시 자, 말씀을 드리자면 올라가서 예, 우리 남신땅굴 탐사대는 이렇게 예, 수많은 예, 코아 작업을 통해서 엄청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폐기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 실질적으로 땅굴인 지역과 땅굴이 아닌 지역을 비교했던 그런 그 코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저희 남신땅굴 탐사대의 그 자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만 해도 4테라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4테라라고 한다면은 300페이지 소설책 400만 권에 해당되는 그런 분량의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우리 남신땅굴 탐사대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땅굴을 소개해주는 그런 탐사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여기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꼭 선생님이 된 듯한 기분인데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땅굴 설명을. 이 지도는 우리나라 남쪽 지도인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었던 작년에 만든 지도입니다. 자, 먼저 큰 타이틀의 지도 남침 땅굴 침투 현황. 그래서 보시게 되면 1땅굴이 있죠. 1땅굴. 그다음에 철원의 2땅굴. 여기 보면은 어길리 이길리입니까? 어길리입니까? 이길리로 생각이 되는데 이길리 쪽에 2땅굴. 예, 그다음에 이길로 돼 있네. 이길. 네, 네. 그다음에 이쪽 자유의 다리 건너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쪽에 제3땅굴, 개성이 시내가 이렇게 전망대에서 보면 개성 시내가 보이는 그 옆구리에 3땅굴이 존재하고 있죠. 3땅굴과 2땅굴은 우리가 개방이 되고 서울 근교에 있는 관계로 자주 가볼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죠. 그 다음에 4땅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도가 살짝 조금 어긋나긴 했는데 4땅굴이 이 해안면 이쪽 양구 인제 접경으로 해서 양구 쪽에 여기 가게 되면은 뭡니까 산이 이렇게 분지의 모양으로 싹 되어 있는 예전에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동네가 전부 쑥 파여 가지고 산으로 삥 둘려 있는 동네인데 그 안쪽 산이 높은 산 중턱에 땅굴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5땅굴이죠. 우리의 호프
이창근 단장님 이하 많은 땅굴의 선배님들께서 작전을 하고 수고를 해주셔서 법원에서 오땅굴로 명명받은 땅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땅굴로 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 이 땅굴을 방송에 내는 바람에 SBS에 냈던 백항면 9mm 땅굴이죠. 그래서 오땅굴로 명명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어떤 원리로 이것을 땅굴을 지도를 그렸냐면 미국에 계신 우리 김철희 장로님 올해 97세입니다. 재작년부터 한국에 오기 시작해서 재작년 6월 8일 날 넘어오셔서 올해까지 1월 달까지 오셨다가 1월 15일 날 미국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지금 1년 반 2년여 동안 저와 함께 땅굴 탐사를 전국을 보시게 되면은 철책적으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동서로 횡단을 하면서 저 밑에 부산 목포 그리고 위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섬 지역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동해안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아오고 하는 과정을 한 8개월여 동안 반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땅굴 지도를 그렸습니다. 뭐 땅굴 지도가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의 땅굴 지도는 그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하는데 땅굴을 지도를 그려서 제가 좌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땅굴 지도 좌표 뜨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땅굴 지도를 가서 이 지역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위치 딱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북위 또 위도 경도가 딱 잡히고 그걸 갖다 쭉 다우징으로 탐사를 쭉 해가지고 어느 지역을 지도를 딱 그려서 딱 그리면은 일직선으로 딱 지도가 그려지는 내비가 찍는 그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오늘 발표해 드리는 거는 서울 경기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거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분화시켜서 서로 다투는 술자리에서 땅굴이 있다 없다 다투는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땅굴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전방 철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공개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철책선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1km 간격으로 쫙 뚫었느냐, 그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5km 간격으로 뚫었느냐, 10km 간격으로 뚫었느냐, 얼마 간격으로 뚫었느냐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의심해 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우징 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방지역을 전방지역으로 갔다가 그 군인들 근무 서서 출입 통제됩니다. 쫓겨나고 쫓겨난 거지 여러 번 쫓겨나면서 쫓겨났다는 걸 뭘 얘기하냐면 최대한 전방 쪽으로 돌았다는 얘기예요. 전방 쪽으로 길을 가다 보면 막혀서 돌아나오고 하면서 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탐사를 해보니까 아무데나 땅굴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땅굴을 판 지역이 따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공통적인 현상이 뭐가 있냐면 과거에 북쪽에 있는 광산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개풍군에 있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하성면 여기 보면은 애기봉 전망대거든요. 요 자리가 여기 크게 확대가 됩니까? 김포 하성면 얼마 전에 우리가 탐사 갔던 김포 하성면 여기 이 코너 부분 요 지금 끄트머리 부분 요 부분이 애기봉 전망대예요. 애기봉 전망대 건너편에 보게 되면 요쪽에 사곡광산이라고 있어요. 네. 사곡광산 이창근 단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네. 사곡광산이 있어요. 요 지역에서부터 이렇게 뚫어드는 광산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북한의 지명이 나오는 지도가 있는 모양이죠? 그거는 이제 조금
지도가 있고요. 제가 지도를 이 지도를 만들면서 네. 북한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구입할 수는 없고 지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는 있대요. 아하. 그래서 제가 광산 있는 지역 특별한 지역을 좀 이렇게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곡광산에서 땅굴이 이렇게 파집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부터 사곡광산에서부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망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 사곡광산에서부터 나가면은 이 애기봉 쪽으로 땅굴이 막 들어와 있고요. 애기봉 쪽으로. 그 다음에 애기봉 이쪽 사곡광산 주위에서 파주 쪽으로, 파주 일산 쪽으로 또 들어온 라인들이 있어요. 아, 설릉전망대 쪽으로 들어간 라인도 있어요. 사곡에서? 네. 방향이 그렇습니다. 땅굴 방향이.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 연안 쪽에서 넘어올 때 교동면 쪽으로 넘어와서 성모도 쪽으로 들어온 땅굴이 있어요. 아, 성모도. 그다음에 예, 예. 이쪽 양사면 쪽에서 북에서 넘어온 땅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양사면 쪽에 이쪽 사자 사이 이쪽 교산 덕하 이쪽으로 들어온 땅굴 여기가 되면 여기도 나름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쪽에도 강화 전망대. 뭐 통일 전망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광화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는데 이름은 정확치 않습니다. 요쪽으로 해서 강화 쪽으로 들어온 땅굴이 넘고 넘어가지고 여기도 보게 되면은 몇 개 망이 들어오고 몇 개 라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는 인천 광역지 영종도 국제공항 쪽에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온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요쪽 아까 얘기했던 사곡광산 개풍군 개성시 요쪽에서 들어온 삼땅굴 인근으로 들어온 거. 여러분, 삼땅굴이 남북땅굴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삼땅굴은 남북땅굴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동서땅굴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지도상으로 이쪽에서 우리 땅이 북한 땅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오다가 쑥 들어간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뚫어서 가까운 쪽 최대한 남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뚫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땅굴이 이렇게 뚫었다면 진짜 땅굴은 이렇게 뚫는다는 거예요. 남북으로. 지금 있는 78m 삼땅굴 밑에 진짜 땅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진짜 땅굴이. 그 땅굴이 들어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산 이쪽 파주 이쪽으로 들어오는 오늘도 가다 보니까 지하차도 밑에 땅굴이 지나가는 것을 그때 탐사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다우징을 들어봤는데 역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강화 라인, 그 다음에 개풍군 해가지고 김포 쪽, 파주 쪽으로 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삼땅굴에서 나가는 라인,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1사단이잖아요. 1사단 옆에 25사단 1땅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그 옆에 28사단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연천 신서면 대광리 이쪽으로 있는 중면 이쪽으로 있는 국군 5사단 지역 연천 이쪽 지역. 그래서 연천 5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아는 것이 거기서 90년도 전후에서 군생활을 했고 전방 철책 지역에서 이쪽 방호벽 군 근무 쓰는 초소 방호벽에다가 귀를 기울이면은 드럭드럭드럭드럭드럭 하는 소리. 그래서 인터폰으로 지금 인민군을 땅굴 파고 있습니다. 그 인터폰으로 보고하고 했던. 그리고 그 통문이 뭐 몇 통문 얘기한다 해서 뭐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에 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7통문 8통문 그래서 8통문 앞에서 총을 들고 근무를 쓰면 수색 중대가 그 안으로 수색 들어갈 때에 우리가 밖에서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통문을 열고 미군 시추기가 들어가서 GP 앞쪽에 들판에 시추기를 들이대고 땅굴 작전을 하던.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친구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땅굴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땅굴 찾는 개나리 부대라고 땅굴 찾는 부대가 저희 소대 내무반 한 구팅이에 한 두어 평 전후되는 곳에 있었고 군견병이 계한마리 중사 데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 그래서 이제 땅굴을 찾는 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2m 간격으로 시추구멍을 뚫는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 가서 2-1, 2-2, 2-3, 3-1, 3-2, 3-3 해가지고 수위를 잽니다. 물 깊이를. 그 수위를 쭉 자를 쭉 밀어가지고 밑하계를 제로
50m인지 100m인지 줄을 쫙 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 깊이를 재가지고 모눈 종이에다가 그래프를 쫙 1-2- 그거를 계절별로 계속 그리더라고. 그래 보면은 어느 지역에 가서 2-2, 3-2, 4-2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지역에 가서 수위 높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왜 그러냐? 물이 땅굴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200m, 300m를 시추를 하는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왜 못 찾냐 그랬더니 정통으로 뚫지 못하면 땅굴이 있다고 가정할 때 정통으로 뚫지 못하면 압력에 의해서 빗나가서 못 찾는다. 그리고 200m, 300m를 뚫다 보니까 100m 이하를 뚫다 보니까 조금만 방향이 엇나가도 어먼디로 시추기가 가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땅굴 작전을 나름 많이 해보니까 시추기가 빗나가서 못 찾았다라는 거는 물론 뭐 틀린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역대책을 알지 못해서 못 찾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땅굴 찾는 여러 기관에서 땅굴 찾는 분들이 역대책을 무시하고 땅굴을 찾으면은 뻥 뚫린 땅굴 70년대 74, 75, 78년도에 시추하면 로트가 뚱뚱 떨어지고 물이 쭉쭉 빨려 내려가던 땅굴만 생각한다면은 절대 땅굴 찾을 수 없다고 전 장담합니다. 역대책을 무시해가지고는 절대 땅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땅굴 들으시는 분들도 맨날 땅굴 못 찾고 역대책 걸렸다고 막 우리가 밥 먹듯이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입니다. 그거 느끼지 못하면요 땅굴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5사단 그 옆으로 가서 이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3사단 그 다음에 6사단 뭐 가면은 뭐 17사단 뭐 쭉 해서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지요. 그리고 땅굴이 있는 지역 보게 되면 해안 쪽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동해 이쪽 가면은 동해 사령부 이쪽 정문 앞에도 땅굴이 들어와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제보를 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고성 지역 같은 경우는 땅굴 제보 와서 가보니까 동네가 다 폐가예요. 폐가. 동네가. 왜 폐가인가 그랬더니 지하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다 이사가서 동네가 폐가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다 폐가는 아니고요. 사는 사람은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사를 갔더라고요. 무서워서 못 산다고. 그 지역이 바로 고성입니다. 왜 고성은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 지도가요. 북쪽까지 이렇게 38선으로 그린다 그러면 최북단까지 올라가 있는 게 고성이거든요. 고성 지역에서 땅굴이 이렇게 들어와요. 타구서. 그 다음에 내려오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요 옆으로 가서 1, 2, 3, 4 땅굴 보여주고 요거를 한번 남측 땅굴 침투 현황 해가지고 이 밑에는 제가 다 가렸고요. 요 위 지역만 조금 확대했습니까? 네. 자 보시면은 들어온 거는 이거는 제가 좌표를 다 뜬 겁니다. 이거 개수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 40개 정도의 땅굴 많이 나와요. 3, 40개. 40개 정도의 땅굴은 미국 CIA나 기타 미국 기관이나 이런 데서 땅굴이 대략적으로 40여 개 된다. 뭐 20몇 개 된다. 30여 개 된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제가 탐사해 본 결과 대략적으로 40여 개의 망이 있더라. 그런데 땅굴을 보게 되면 제가 이 지금 한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요 동네를 지역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해가지고 찾은 겁니다. 그래서 좌표까지 제가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김포 강화 쪽으로 들어온 라인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영종도 쪽으로 들어온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사곡광산에서 들어온 라인. 그 다음에 삼땅굴 지역에서 넘어온 지역, 개풍군. 그 다음에 이쪽 장단면 쪽에서 넘어온 라인. 그 다음에 28사단 태풍전망대 쪽에서 넘어온 라인이 있어요. 태풍전망대 쪽에서 오면은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창근 단장님이 작전했던 지역들이 다 나옵니다. 이쪽에서 연천, 전곡, 동두천, 보천 다 뻗어나가거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은 5사단 열쇠전망대. 열쇠전망대가 있어요. 지역에는 태풍전망대도 있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망대가 전방에 다 있거든요. 그쪽에 예단 전망대에서 예전에는 거기서 마이크 크게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북으로다가 방송을 하던 그런 지역들인데 28사 전망대 쪽으로 땅굴이 여러 망이 몇 개의 망이 지금 본 거는 세 개 망 정도 그려놨는데 5사단 쪽에서도 몇 개 망이 들어옵니다. 5사단 열쇠 전망대 앞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전망대 앞쪽에 가면은 방벽에 이 큰 벽에 땅굴 찾자라는 플래카드가 집채만하게 거짓말 조금 못하면 집채만하게 뚝을 딱 메우는 땅굴 찾는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이제 백마고지인데 여기까지의 절반을 끊으면은 여기는 다 이 중간을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남쪽을 갖다가 이 중앙을 중부 지역을 딱 끊어버리면 이쪽에 뭐가 있어요? 서울 경기가 있죠. 인구 수도권에 그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이쪽 반 끊게 되면은 거의 60%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중간을 딱 끊어버리면 그래서 이쪽에 땅굴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인천 지역 인천은 어떤 지역이에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패했죠. 대패한 지역이에요. 북한. 그래서 인천 지역은 아주 굉장히 북한에서 보게 되면 아주 억울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을 아주 땅굴로 점령하려고 작전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쪽에 있는 계양산입니다. 네, 계양산. 계양산에서 보게 되면 비행기가요, 김포공항 내지는 영종도 인천공항이 전부 한눈에 보이고 거기만 계양산을 고 시대를 395m를 점령하게 되면 거기서 뭐 미사일을 쏘던 총을 쏘던 다 전부 이쪽 서울 경기 인근이 전부 잡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쪽을 많이 했고 그래서 보건대 이쪽으로 보게 되면은 쭉 해서 땅굴이 기존 나온 걸 보게 되면 보통 28사단이 태풍 전망대다. 그러면 거기서 세 개 망이 뻗어 나옵니다. 그 이제 그냥 넉넉 잡아 그냥 세 개 망, 두 개 망 한 것이 아니라 탐사를 해보니까 세 개 망이 있더라. 세 개 망이라는 것은? 세 개 망은 하나 망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땅굴이 한 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휴, 그러면 세 개 망이면 3, 5, 15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하마스 땅굴 보셨잖아요. 하마스 땅굴이 그냥, 기본 20, 30m에서부터 50m 전으로다가 많이 땅굴이 다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하에 들어가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파괴한 땅굴이 몇 프로라고 들었나요? 아,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20% 정도 찾았답니다. 20%. 못 찾은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미국에서 보는 관점은 480km, 500km가 아니라 최대 800km까지 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관계자 땅굴 브리핑 저도 참석해가지고 땅굴 브리핑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땅굴들 중에 묵은 땅굴이 있고 신형 땅굴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도 전후에는 뭐로 뚫었을까요? 폭약으로 뚫었겠죠? 폭약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땅굴을 크게 뚫을 일이 없어요. 한 1.7m, 2.2m, 2.23m 땅굴. 쉽게 얘기해서 이 땅굴이나 3땅굴 정도의 크기. 대략적으로 2.몇m, 1.7m 요 정도의 땅굴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뚫어가지고 확공해 나가는 확장. 위로 확공하고 아래로 확공하고 좌우로 확공해서 나갔던 그런 땅굴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1땅굴 밑에서 들어온 땅굴을 보게 되면은 땅굴이 4개, 5개, 6개 땅굴이 아니라 더 많아요. 뭐 9개, 막 12개 이런 땅굴들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한쪽에 옛날 묵은 땅굴 2m짜리 땅굴은 폭약으로 터뜨려서 갔다 오르면 그 옆에 붙어있는 땅굴들은요. 기계로 뚫은, TBM으로 뚫은 것 같은 넓은 땅굴, 3m 전후 되는 2m 후반대에서 3.5m 정도 되는 넓은 땅굴들이 옆에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땅굴 밑에 대형 땅굴들이 다량의 땅굴들이 한 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백마고지 밑에 백마고지가 산이 길쭉하니 이렇게 능선이 돼 있잖아요. 그 앞에 땅굴을 탐사해보면 묵은 땅굴과 신형 땅굴이 같이 붙어있어요. 그거는 공통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옛날에 대패했던 지역에는 땅굴이 더 많이 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천 지역에 땅굴이 많고 백마고지 근처에 땅굴이 많고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강원도로 가면 물론 뭐 제가 이 땅굴을 다 찾았다 찾은 것이 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찾아보면 철원 지역 그 다음에 김화 금화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쪽에 그래서 철원 이 땅굴 같은 경우에서부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저게 이쪽 사 땅굴
해안면 이쪽에 여기죠. 여기 보게 되면은 해안면 이쪽 사땅굴이 인제 이렇게 접경인데 해안면 요 산에 굉장히 큰 산이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 반대편 그 산을 차지하려고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전쟁을 세게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펀치볼이라고 해야죠. 해안면 여기에 펀치볼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생각이 났네. 네, 펀치볼이라고 얘기하는데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우먹하게 돼요. 그 동네 가게 되면 근데 그 펀치볼 땅굴로 해가지고 세계망이 퍼져나가요. 세계망 굉장히 대형입니다. 거기는 대형. 땅굴이 뭐 기본 3.5m 크기 전후에 왜냐면 가운 이쪽으로 온 라인들은요 대형 라인들이 많아요. 맘 놓고 뚫었다는 얘기예요. 산이 많기 때문에 그냥 태백산맥 줄령 타고서 그냥 쭉 내려가는 대형 땅굴 그냥 보러 파 날려서 북으로 가져가고요. 가다가 무슨 뭐 보석 같은 좋은 뭐 예를 들면 뭐 금이라든가 무슨 뭐 빛이 보석 같은 유 이런 거 내지는 뭐 철광석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어서 땅굴을 파다가 그런 보석들이 나오면 다 파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태백산맥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땅굴들이 대형 노선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쪽 태백산을 넘으면서 다우징으로 산 꼭대기에서 보면은 1km 200, 뭐 900m 이런 땅굴이 밑에서 산 꼭대기에서 탐지되는 걸 보고서 야 다우징이 이거 뭐 소설 쓰나 1200m 밑에 땅굴 있다고 잡히나 이게 해발이 얼마나 되길래 1200m 땅굴이 잡히냐 이러면서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쪽 강원도 라인 타고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산 옆에 이쪽은 평지가 많이 펼쳐지죠. 이쪽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쭉 타고 내려가면서 제가 그림을 지도를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에 이쪽 전방 지역으로 해서 지금 밝혀진 거는 공통점이 있는데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5땅굴 1, 2, 3, 4, 5 땅굴을 봤을 때 지금 밝혀진 거는 대략적으로 4땅굴까지는 다 땅굴이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톨이 땅굴이라는 거예요. 그죠? 외톨이 하나 공기 문제, 물 문제, 보람 문제 때문에 땅굴 못 판다. 그거를 주장하기 위한 하나 땅굴. 그러나 5땅굴부터는 오늘도 탐사하고 왔지만 5개입니다. 해보니까 좌우로다가 차수병 만들어 놓고 그 뒤에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땅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은 땅굴들을 보게 되면 기본이 4개, 5개, 6개로 편제가 되어 있더라. 그리고 내려와서 그걸 하나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마을 동네마다 꺼져 나가서 초등학교로 하나 나가서 인민재판소 대학교로 하나 가서 인민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조금 과한 표현이지만 대학에다가 땅굴 출구 만들어 놓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너는 땅굴로 들어가 거기서 입구 꽝 수장시키고 궁겨지기고 그래서 2500만 2000만 죽인다는 얘기 일본에서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 들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 공무원 그죠 군인 뭐 군인 가족들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전부 싹 전부 땅굴 안으로 집어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야 도대체 몇 명이 넘어오길래 이렇게 땅굴을 많이 뚫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굴이 많이 넘어오려고 땅굴을 뚫은 장거리를 많이 뚫은 게 아니라 장거리 땅굴을 가는 데 있어서 땅굴을 여러 개를 가지 못하면 장거리 땅굴을 못 뚫는다는 데 핵심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장거리 땅굴 죽어도 못 깬대요. 그래서 여러 개를 가야만 소로를 뚫어서 공기순환을 시키면서 간다. 실예로 정선이나 평창이나 기타 제천이나 탄광 기타 광산들 있는 데서 여러분들 물무 빼서 물에 수장돼서 광부들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공기 문제가 돼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광산을 광석을 꺼내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광산 문 닫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철저히 땅굴을 덮기 위한 하나의 위장전술이었다. 요즘에 건국전쟁인가요? 네. 영화가 요즘에 나름 히트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역대의 지금 이와 같은 건국전쟁 이거는 완전히 데모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십 년간 일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자녀들 몇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어저께 밤에 가서 건국전쟁을 봤어요. 봤는데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했는지 궁금하시죠? 영화 어떻게 봤니? 물어봤어요. 나와서 그랬더니 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제가 배운 거하고는 다 반대네요.
다 반대네요. 심각하네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다 반대네요. 그 말 속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요즘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이런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땅굴 역시도 이 심각한 현상임에도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안 믿어왔어요. 왜? 돕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은 짐작할 겁니다. 우리나라에 덮고 있는 이 심각한 이 건국전쟁을 통해서 밝혀지는 이 실상들을 보면서, 물론 그게 다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더 심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 조금 잘못 편집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건대 도둑 잡으러 오는 그들을 우리가 막지 못했다. 그리고 땅굴 역시도 우리를 쳐들어오는 이들, 우리를 막지 못해서 여기까지 들어왔다. 그리고 군 장성들, 고위계급층들이 수십 년간 전방을 지키고 전국토를 지켜왔지만 막지 못했다. 이게 만약에 땅굴이 실제로 밝혀질 경우 별다른 분들이 전부 이등병 제대하고 연금 받은 거 다 토해낼까 봐 겁나서 끝까지 덮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베트남 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애국심에 불타서 비판하지 마시고. 그런데 제가 조금 웃기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왜 땅굴을 믿는 사람들은 보수고 땅굴을 안 믿고 비판하는 자들은 좌파들입니까? 난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좌파고, 그죠? 좌파라 해가지고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살려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어디를 보면 알아요? 베트남을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 땅굴 넘어오는 이 수많은 땅굴의 징조들을 그냥 덮을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하는데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노력하고자 해도 기름값 아까워서 못 가고, 제보가 와도 돈 없어서 못 가고, 제보하는 분들이 전부 돈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저 밑에 청도, 저 밑에 경산까지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추워서 손 시려워서 다우진도 잡기 힘든 그 밤 11시에 탐사를 했는데, 멀리서 제보했기 때문에 저보고 기름값 달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뭘 굳힌지 아십니까? 내가 서울 경기 이남에는 죽었다 깨라도 내가 탐사 안 간다. 제가 마음에 배르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 멀리까지 갔는데 기름값은 주질 못할 만큼 기름값을 거꾸로 달라고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면 땅굴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를 보고 뻥 뚫린 땅굴 달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기계, 좋은 자본력을 가지고 대기업, 중소기업, 국방부, 나라에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 일 개인이 땅굴을 찾아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땅굴이 있다라는 것만, 징조만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할 수 있는 것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렸는데 질문 좀 이와 같은 일에 큰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함께 나라를 살리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 북한의 그 동향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뭐 탈북자 강명도씨 예, 네. 고위층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분이 아직도 이제 북한 쪽에 어떤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있나 봐요. 네, 많이 있다고 듣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남침 가능 설을 이렇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 그 국민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 폄훼를 하는 쪽 안티들은 북한이 무슨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느냐, 자기들 그 주민들도 먹여 살릴 능력이 뭐 비행기 하나 띄울 그런 그 기름도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집단이 무슨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폄훼를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네. 북한의 김정은은 뭐 젊은 패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1호로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지금
뭐 연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서 남침 야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그 말을 발언을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안심해도 될 것인지, 과연 안심만 해서는 안 될 것인지, 우리 그 땅굴을 이렇게 알고 또 땅굴 알리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땅굴을 막을 수 있다면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땅굴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굴로 해서 새벽 2, 3시에 전철도 멈춰있는 시간대에 지하철로 해서 땅굴이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지하철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야산에서도 나올 수 있고 들판에 있는 그들의 아지트, 쉽게 얘기해서 들판에 있는 우리가 드나들지 않는 모르는 곳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땅굴을 막지 못한다면 비행기도 뜰 수 없고 사병들도 총알을 손에 쥐기도 전에 아마 포로로 잡힐지도 모릅니다. 제가 군생활 해봤지만 탄약고를 열기 위해서는 소대장과 선임하사의 키가 하나씩 쌍으로 들어가야만 탄약고 문이 열립니다. 그 사병들이 잠자다 말고 총을 들고 옷 입고 튀어나가서 총알을 받기까지 5분, 10분 훨씬 더 많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대장이 외출하거나 선임하사가 외출했을 경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군인들이 짧은 시간대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비행기가 가서 폭격을 하려면 가서 포탄을 매달아야 되는데 포탄을 매다는데 5분, 10분에 되는 일 절대 아닙니다. 비행기 뜨기도 전에 전부 사로잡힐 수 있어요. 각 군부대마다 가까운 곳에 땅굴이 지나갑니다. 서울 경기에 있는 거의 군부대마다 인근이나 군부대 내로 땅굴이 지나가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무시는 그곳 역시도 옆쪽으로 땅굴이 지나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굴을 막지 못하면, 그리고 북한에서 엎어놓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내부 단속용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강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쟁설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그 정보를 방송 몇 얼마 전에 하기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분이 고위직에, 물론 유튜브 하시는 많은 분들이 북쪽에 라인을 갖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도 라인을 갖고 있고요. 심지어는 김정은이 감기 걸렸다라는 것까지도 미국에서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최측근이 다 포섭되어서 있다라는 얘기죠. 그 포섭된 자들이 달러 같은 거 관리 잘못하다가 잡혀서 처형당하는 것도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미국에 포섭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심어놓은 휴민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의 정권들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들이 많이 끊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강명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설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1호가 뭐냐면은 김정은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핵무기일진 모르지만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도 같이 망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미국에서 재전에 트럼프 측근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한이 우리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가게 되면 핵폭탄 하나만 끝난대요. 뭔지 생각이 드세요? 무슨 일일지? 핵폭탄 하나면 북한은 멸망한대. 네. 뭘까요? 백두산, 천지, 네네. 핵폭탄 하나면 아하. 북한 날아간답니다. 그래, 지금도 중국은 뭡니까? 중국은 그 댐, 무슨 댐이죠? 산샤댐? 네, 산샤댐. 대만이 전쟁할 경우에 산샤댐을 붕괴시켜버리면 수천만 명이 살상을 입는 데입니다. 전쟁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핵을 쓴다고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죠. 핵보다 강력한 김일성이 얘기했던 무기가 있었죠. 네. 뭐였죠? 땅굴이죠. 땅굴이었죠. 네. 그 땅굴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강력한 무기라고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국방부가 듣고 대통령께서 들으시고 정치연은 의정자분들께서 들으신다면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심각한, 그리고 이기더라도 심각한 피해, 인명, 살상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후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나간다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우뚝 서는 멋진 나라로 다시금 세워질 겁니다. 그 탐사를 할 때, 다우징 탐사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추운 날씨에도 그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쓰럽게 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장갑을 끼고 이렇게 그 탐사를 하지, 왜 장갑을 안 끼고 저렇게 춥게 다우징 탐사를 하나, 이렇게 그 안타깝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 보죠? 다우징을 할 때는요, 물론 대충 찾을 때는 장갑으로 해도 되고요.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이나마도 정확도, 조금이나마도 인체에서 기운을 읽어내는 기운이 맨손이 좀 정확하지 장갑진 손보다는요. 그래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장갑을 안 치고 맨손으로 탐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고려해 주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복진국 다우저님을 통해서 그동안 시추 하고 코아를 떠서 이렇게 보관했던 것 일부, 정말 아끼고 아끼던 것을 일부 남겨놓고 더 이상 여기에 교회 좁은 공간에 이렇게 남겨둘 수가 없어서 오늘 마지막 고별 방송 이거를 해체시키는 그런 고별 방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전방에 고밀이 제5 땅굴이라고 명명되어 철폰했던 그런 그 장소에 저희가 먼저 탐사를 다녀왔고 거기에 관련된 오늘 최초로 그곳에 잠수부로 투입됐던 우리 그 모 선생님께서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예, 그 인터뷰 영상을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모자이크 처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것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비하인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우리 남신땅굴 탐사대를 통해서 정말 그동안 수많은 그런 그 땅굴에 대한 증오, 이런 코아, 그 다음에 땅굴 소리들, 음성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몇 개 단체의 시민단체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거의 활동을 안 하고 유일할 정도로 지금 우리 남신땅굴 탐사대가 겨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긴박한 때에 한 군데라도 더 이렇게 시추를 해서 그곳의 땅굴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올려진 영상들 보면은 한 36만 되는 그런 그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영상이 있는데 지금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100분이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 십시일반의 위력이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시일반이 적은 수가 참여를 하면은 거의 그 효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한다면은 수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모아 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그동안 한 두 달 동안에 지금 모아진 그런 여러분들의 후원을 가지고 한 이틀 정도 저희가 시추 작업을 하면은 그게 다 소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저희가 뭐 후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질 텐데 계속해서 그런 그 공개하는 북한의 땅굴임을 알리는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십시일반이 아니라 십시 뭐 5반, 8반, 9반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그 교회 행동하시는 분들도 11조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뭐 10에 5조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0에 8조도 한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듯이 우리 땅굴 이것을 알려나가는데 우리 민간탐사대에 여러분들이 꼭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도우님 마지막으로 네. 또 예. 마지막으로 우리 땅굴에 관련된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 계십니다. 우리 남굴사의 김진철 목사님,
그리고 김한식 목사님, 그리고 이창호 목사님, 이동주 목사님, 그리고 한성주 소장이시죠, 장로님, 그리고 기타 우리 주은식 장군님, 기타 또 많은 분들 있죠. 이창근 단장님, 권대상 대표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두 분과 송우영 우리 또 젊은 패기로 움직이시는 군 출신 분, 그리고 기타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선후배님들이 계시고 이준 분도 계시고 장동규 씨도 계시고 우리 땅굴 하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한 30여 분 정도 지금 제가 명단을 적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시간 인사를 올려드리고요. 같이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앞장서 주시고 계신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과 문자와 전화와 격려와 후원과 여러 가지의 마음을 모아주시는 놀라운 24년도가 됐으면 바랍니다. 함께 인사드리시죠. 한 번만 더. 네. 예,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가운데 버퍼가 굉장히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시기에 굉장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 지금 녹화가 또 같이 동시에 되고 있어서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고 매 영상 올려지는 영상들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야지만이 이 영상들이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알려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오연아가 선생님도 들어오셨던데 간만에 들어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은 글들을 남겨주셨는데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댓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또 영상을 보고 우리 복다우저님이 필요한 거는 댓글로 또 이렇게 달아주실 수 있으면 달아주시고 또 다른 방송 시간을 통해서도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